진짜. 아, 저 진짜 홍어 정말 진짜 두 번 다시 안 먹는다고 약속했는데. 오늘 뭐 최후의 날이 오네요. 77점 주세요. 네? 77. 왜 77점? 네. 더 많네, 저분보다. 아, 지금 죽겠어요. 왜 또 오늘 또 뭐 또 촬영입니까? 아이, 막 77점 먹으라 해갖고 왔는데. 아, 저번에 50점 또 드셔갖고 엄청 고생했잖아. 아, 있잖아. 근데 또 그걸 또 보고 나서 또 77점. 내가 부산에 또 상남자거든. 예. 네. 아, 상남자 아이가 먹으라 하는데 뭐 상남자 받고 있습니까? 그래, 이 뭐 하면 뭐 있습니까? 아니, 있었지. 상금이 있었네. 아, 네? 아, 형님께서 가라 하니까는 뭐 오는 거지 뭐. 아이고. 아. 됩니까? 당연히 홍보가 되죠. 요, 아니, 저 뭐야. 올려져 있어요. 요, 아니, 요 장삼 홍가에 아. 내가 이야기 하지. 홍원로 장삼 홍가. 근데 이거는 우리 아들 형께 젊은 층에서 많이 본다 하던데. 아니, 젊은 층보다 나이 있는 사람들. 아, 내, 제 방송은 이제 어린애들이 방송하는 애들은 이제 어린애들 많이 보고. 나는 이제 20대 중반에서 이제 30대, 40대. 그런 사람들은. 그래. 좋아하잖아. 홍어 왜 안 먹어요? 먹지. 젊은 사람들. 아니, 먹는 사람도 먹지. 매니아도 먹지. 홍어 자체가 매니아 아닙니까? 네. 좀 어찌 먹었고, 77점을. 썰지야, 77점을. 떠야 되죠. 뜨지. 뜨는데 조그맣게 좀 넣으세요. 아, 그래. 아, 크니까 진짜 곤욕이다. 예, 그래, 예. 크니까 막 씹어야 되니까. 아, 홍어 많이. 야. 네. 와, 이게 무슨. 아. 아, 저는 홍어의 맛에 빠지고 이렇게 반하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아, 저번에 한번 먹고 나서 아우, 두번 다시 홍어집에 두번 다시 안 오겠다고 맹세했는데, 오늘 제 방송에 찌짐이다님께서 또 열흘을 또 올라오시고 하시면서 형님 뭐 아. 포기하시죠? 아닙니다. 부산 상남자 아이가 형님께서 상남자로 던지는데 내가 무슨 포기를 합니까? 예? 내일부터 방지에다가 상남자 못 다른 부분인데. 상남자 사람 길이 있지. 몸부터 좀 풀자. 아.
냄새야. 김치, 홍어, 삼합은 좀 먹을 만합니다. 그래도. 근데 저는 지금 생으로 먹기 때문에. 그래도 아, 그래도 두껍네. 이 두꺼우니까는 좀 먹기 힘들더라고. 얇게 썰은. 얇게 썰어도 내가 볼 땐 두꺼워요. 다 보고 있어요. 아, 진짜. 야, 팔팔이 때. 아니 해 뜨는 시도. 일단 주세요. 이거 좀 많이 주세요 이거. 정구지. 내가 말한 거는 얇게 해처럼 얇게 씹을 하니까 억수로 힘들더라고. 안 넘어가더라고. 껍데기 얇게 하는 거. 그래 작게 썰은 게 아니고 좀 뭐래더라. 내가 얇게 그래. 내가 이모한테 좀 얇게 썰어달라 했는데 뭐 그냥 얇은 게 아니라 똑같아. 두께가 있어. 그냥 삼겹살 두께예요. 삼겹살 두께. 아니 내가 아까 방송에서 그랬잖아. 이야기했잖아. 이거 좀 얇게 썰어주세요 했잖아. 미친놈들 다 듣고 있어놓고 똑같이 썰으세요. 이모 이거 파절이기 좀 마주세요. 먹는다. 아, 이모, 사이다 주세요. 아, 냄새가. 화장실 냄새가. 여하고 77점씩 먹는 사람 있으면 한 접시에 몇 점이에요? 한 접시에 내가 큰 걸 해도 30점 정도 되지. 대자로. 그 70몇점 1위 먹는 사람이 먹지. 매니아도 그래 하고 뭐 다른 것도 드시고 이다. 그래 하면 튀김 뭐 이런 거 드시고. 홍어튀김이야? 네. 더 독해 홍어튀김은. 이거보다 독한데 이거 왜 먹게? 그래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.
천천히 드세요. 일곱 절씩 열한번 안 넣어 안 들어 먹었다. 아 뭐 쉬운 줄 아네 미친 놈들이. 와 옆 중간에 부추 없으면 못 먹습니다 이거. 휴양지에 여름에 휴양지에 가면은 화장실 문 열면 팍 쏘는 냄새 있죠. 그 냄새 나요. 고추와 마늘 있습니까? 예, 드릴까? 두 개씩 뭐 두 개씩. 아들. 예.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잘해 나. 아, 좋겠다. 잘해 나 들어. 살려요. 예.
아우 냄새. 아우. 아, 너 먹어도 안 주냐? 아.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 씨펄 씨펄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 아이가? 씨펄 상남자 아이가? 성남자 이거. 상남자 아이가? 부산 상남자 아이가? 이 뭔데? 이 젤리 어? 이 젤리 뭔데? 누가 여기에다가 새콤달콤을 쳐 깔았어? 쳐먹지도 않을 거. 상남자 아이가? 상남자
누가 여기다가 마이쮸를 치먹지도 않을 걸 까놨어. 어? 상남자애가 냄새야. 아우 호야 그만 물어. 녹아 각도 씻겨라. 어? 형이 각도 씻겨라. 형이 제 자존심을 건드려 놓고 뭘 그만 먹습니까 이게. 상남자 애가 77점 먹어라. 말이 끊는 거 나왔으면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게. 상남자 아닙니까 이게. 안동김씨 아이가 안동김씨 아이가 안동김씨 아 씨발 먹어도 먹어도 안 쪄노. 아 이거 스크린 안동김씨 아이가 안동김씨 아이가 안동김씨 아이가 안동김씨 아이가
15점 남았어요. 15점 55점 먹었네. 아, 두통 온다, 얘들아. 아. 바람 따라, 구름 따라, 흘러온 내 인생길, 비틀리고, 안동 김씨 아이가! 사근 호는 아니네. 가장하네. 여와 쳐먹어봐. 이 가장인 같은 새끼야. 어? 여와 쳐먹어봐. 여포가 가장하네. 어, 김가장 여와 쳐먹어봐. 이 쌍놈 새끼야. 미친 새끼. 대리로 씨발로만 다 도로 유턴시킬 뻔해. 미친 새끼야. 저 먹어보고 이야기해. 홍어집에서 홍어를 파는데 홍어가 맛이 없으면 이 냄새 안 나면 누가 먹겠냐? 홍어집에서 파는데 꼭 그렇게 열받게 순대 새끼죠. 미친놈 순대에 꼬리 터진 새끼죠. 가갖고 막창하고 눌러 TV 자이 미친 새끼야. 이. 주소 좀 눌러주세요. 아,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. 자 이제 담어 가는데 힘들 추천자 좀 눌러주십시오.
아. 공어 좋아하세요? 네? 공어. 다묻다. 아, 다묻다. 추천 절차. 아, 좀 눌러주세요. 아.